안녕하세요. 오션드림 스쿠버 채널을 아껴주시는 시청자 여러분들 그리고 구독자 여러분들, 저희가 다음 주에 정기 투어가 있는데 정기 투어에 참여하시는 회원분들께 선물을 좀 주려고 마련한 게 있는데, 그거를 어떻게, 어떤 선물인지 그리고 어떻게 만드는지 한번 그냥 영상으로 한번 담아보려고요. 제가 요즘에 투어를 잘 못 가요. 휴가철을 앞두고 회사 일이 많이 좀 바빠져가지고 주말에도 시간이 뭐 많이 나고 그러지 않아서 투어 영상이나 이런 영상을 좀 담아드리면 좋은데 그게 지금 못 담아드리고 있어가지고 오션드림에서 준비한 선물을 좀 이렇게 이따가 공개해드리려고 이 영상을 만들고 있고요. 오늘 포비 강사는 저 떼어놓고 울릉도에 갔어요. 지난주 1박 2일에 울릉도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보니까 지금 뭐 울릉도 바닷속은 보는 게 시야다 뭐 이런 얘기가 있던데 하나도 안 부러워요. 네, 저는 하나도 안 부럽고 내일하고 모레 뭐 비가 온다고 하는데 무사히 빠져나오기만을 지금 이 대전에서 저는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어떤 선물을 어떻게 만드는지 한번 영상으로 담아서 이따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제가 생각해도 괜찮은 선물인 것 같아요. 아, 그리고 제가 오늘 사실 영상 담을 계획이 없어가지고 오늘 면도도 안 하고 세수만 사실 물만 살짝 묻히고 이렇게 하고 와보고 지금 머리도 안 감아가지고 좀 많이 깨지지 한데, 그런 점들은 식사하시는 분들이 혹시 식사하면서 보신다고 하면 이따가 보시길 바랄게요. 그리고 좀 많이 양해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들어갔고 팔에도 잘 들어갔어요. 요거는 오션드림에서 따로 운영하고 있는 다른 클럽의 로고고요. 저희 오션드림은 지금 패디샵이라서 패디 로고가 이렇게 있습니다. 한번 제가 입고 보여드릴게요. 자, 네, 이렇게 지금 단체티가 저희 만들어졌고 등판이 이렇게. 네. 그래서 요거를 이제 저희 회원님들께 드릴 예정이에요. 네, 팔뚝이 네. 잘 나온 것 같아요. 괜찮지? 제가 아까 하던 작업이 끝났는데 시간은 8시 지금 반이 됐어요. 저녁 8시 반이 됐고 아까 제가 한 1시 반? 2시부터 시작한 것 같은데 지금 이제 끝났고요. 제가 오늘의 결과물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지금 이렇게 제가 티셔츠 다 준비했고 제가 맡은 부분이라서 제가 다 준비를 했어요. 색깔은 지금 검정색 했는데 이거는 여성 회원분들이 속이 비치거나 그럴까봐 검정색 쪽으로 어두운색 쪽으로 이렇게 티셔츠를 준비를 했습니다. 다음주 정기 투어를 저도 함께 가서 회원분들이 이 티셔츠를 입은 모습을 제가 보면 또 보람될 것 같은데
어제 회사 사정 때문에 경기 투어는 함께 못하고요. 오늘 오션드림에서는 우리 회원분들을 위해서 어떤 걸 준비했는지 한번 보여드렸고요. 좀 재미없는 영상이었지만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다음번에 또 즐거운 다이빙 소식을 전해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오션드림 스케이브 안녕하세요. 오션드림 스쿠버 채널을 사랑해주시고 아껴주시고 다시 하겠습니다. 지금